할렐루야. 오늘 논의 가운데 한날을 잘 마무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오순절 저녁기도 16번째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의 말씀으로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을 원하지만은 때로 그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러지? 라고 자책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명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영적인 무력감이 올 때마다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꿰뚫는, 돌파하는 영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다음의 말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 말씀 보면은 5장 19절의 첫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소멸하단 말은 스멘누시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이 말은 묵다, 억누르다 혹은 연료를 제공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이 소멸되는, 즉 성령이 그 안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환영하거나 초청하지 아니하고 동행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스벤누시 되는 것입니다. 묶여지는 것입니다. 억눌려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계속 촛불은 켜지지 아니하고 꺼져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떠나지 않지만, 성령은 떠나지 않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마치 불과 같아서 불이 타려면 바람이 불어와야 되고 불이 타려면 등에다가 기름을 계속적으로 넣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끊임없이 성령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묶여져 있습니까? 성령님이 혹시는 소멸되는, 역사하지 않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부르고 초청하고 엿주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기뻐할 때 성령은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불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력감을 돌파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닌 예언, 즉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멸시한단 말은 다른 것보다 이것을 더 원하지 않는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한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환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멸시, 무시한다면 우리 안에서 영적인 무력감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늘 환영하십시오.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다만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무력감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것을 비판하거나 혹은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어린아 같은 심령으로 그 말씀을 환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깨달아 보십시오. 그 말씀의 그 인식의 은총을 사모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여러분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할까요? 바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즉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구비려야 됩니다. 믿음이란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직접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초월적이거나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육을 통하여 혼적인 세계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생활을 구별함으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룻기의 주제가 선택 아닙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오는 육적인 삶, 혼적인 삶을 잘 다스리고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영적인 무력감, 우리는 무기력한 삶을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릇에 물을 담아둘 때 물이 목적이지만 때로 그릇이 혼탁해지고 그릇에 금이 가거나 그릇이 찌그러져 있거나 그릇에 구멍이 있으면 그 물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말씀으로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형태를 육과 혼을 잘 보존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영적인 무력감이 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아무쪼록 여러분, 5월은 교회 사랑의 달이요, 5월은 가정의 달이요, 5월은 생명의 달입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적인 무력감이 올 때마다 기도함으로, 말씀함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므로 오늘 한날도 기도를 선택함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10분 그리고 5분 아니 20분 30분 여러분의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지면서 오늘 한날도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운전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습니까? 운전하시면서 여러분 눈을 뜨신 채로 속으로 성령과 소통하며 기도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산책하시면서 들으십니까? 산책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들을 바라보면서 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일하면서 혹시 들으십니까?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인 무력감을 돌파하는 기도로 바뀌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